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후쿠오카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속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였던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에 이어서 오늘은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조금은 그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오프닝 영상 보시고 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텐진 크리스마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는요, 후쿠오카시 시청 서측에 있는 후리아이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그 분위기가 꽤나 다를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분위기라고 한다면요, 텐진의 경우는요, 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 현장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가 있는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보다는 아주 본격적인 그러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실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장치가 입장을 반겨줍니다. 실제로 이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인기가 있는 스팟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에 오시게 된다면 이곳에서 사진 한 장 정도 남겨놓으시는 것도 꽤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인지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Okay. 그래서 지금부터 내부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마켓, 그리고 그 마켓 안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And bring it out here, the tidings we bring.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주류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 외에도 수공예품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점포들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역시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과 동일한 취지로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즐기고 먹고 놀기 위한 그러한 행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행사는 독일에서 탄생한 전통적인 행사죠. 그런데 그 독일에서 탄생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이 본고장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행사가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요,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아주 고마운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텐진 지역 내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개최가 되면 이곳 주변의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르게 시작하는 행사지만 그 이르게 시작한다는 것이 아주 고맙게 느껴지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과 동일하게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눈뿐만 아니라 귀도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동하면서요, 주변 모습들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마음마저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부터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음식이나 주류나 음료를 사오신 다음에 이곳에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무대 공연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어떠한 볼거리들, 어떠한 일루미네이션 장치들, 그리고 어떠한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쪽 코너에서 바라보는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이 굉장히 한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반대쪽 편에는 주로 대부분이 먹을거리들로 그러한 가게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쪽 편에는요,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각종 수공예품 그리고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그러한 가게들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와인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이곳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에 있는 그곳에 입점해 있는 그러한 가게들은 전부 보신 셈이 되고요. 일전에 하카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에서 핫초코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곳에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기념 머그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요, 이쪽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트리를 가장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머그컵을 구매하기 위한 핫초코를 구매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을 한 바퀴 돌아서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가게에서 핫초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핫초코를 구매하시면서 기념 머그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꼭 비닐봉지를 하나 챙겨가셔서 나중에 가실 때 그곳 안에 머그컵을 넣으셔서 옷이나 가방 등에 묻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이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핫초코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800엔입니다. 그리고 이 800엔 안에 머그컵의 가격 역시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일본어로 비닐봉지 주세요 라고 따로 말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이곳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기념 머그컵인데요. 하카타의 기념 머그컵도 아주 예쁜 모습이지만 이곳 텐진의 기념 머그컵도 그에 못지않은 꽤나 예쁜 모습입니다. 꽤나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이제 저도 핫초코를 구매를 해서 공연을 즐기기 위해 맨 앞에 있는 테이블에 착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공연을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쉽게도 공연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혹시나 이 시기에 후쿠오카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곳에 오셔서 기념 머그컵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공연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밤 늦게까지 공연도 즐기고 그리고 핫초코 마시면서 기념 머그컵도 받으면서 올해도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오시면 꽤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날씨가 많이 춥다고 들었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